안녕하세요. 미녀 골프에 반하다 프로골퍼 류가영입니다. 아 이제 07 생각하니까 벌써 막 두근두근 거려요. 두근두근 거려요. 골반이 막. 뭘 해야 되죠 이제? 이제 골 그렇죠. 자세. 자세 준비가 안 됐어. 그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 갑자기 걷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처럼 중심을 잡는 느낌?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걷기 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거. 골프에서는 그거를 어드레스 한다 또는 셋업 한다. 뭔가 이게 세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셋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가르쳐 주실 거죠? 제가 너무 떨리는 거 보니까 전 것 같아요. 아, 심장소리 들렸어요. 심장소리. 골프에도 준비 자세가 있는 건데요. 제가 먼저 셋업 자세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 발은 어깨 넓이 기준으로 서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쉽고 이상적인 발 넓이인데 가끔 너무 넓게 서시는 분들 계세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시는 분들 계신데 이 넓을 때에는 저희가 회전을 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넓으면 뭔가 안정감은 있어요. 딱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회전할 땐 뭔가 굉장히 동작이 굳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이 넓어지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좁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스탠스가 좀 좁아지면, 발의 넓이가 좁아지면 어떨까요? 회전은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움직이긴 되게 편해요. 발이 좁으면 편하게 돌 수는 있으나 중심축이 너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 넓이로 서신 상태에서 조금 넓거나 조금 좁게 서 보시고 적당한 폭, 그러니까 편안한, 섰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폭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부근 이렇게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잡아주실 거고요. 공이 저희보다 제 몸보다 앞에 그리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숙여주셔야 되는데 뭔가 상체를 숙이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뒤로 빼주는 느낌이 맞아요. 그냥 숙여야 된다고 해서 등을 이렇게 막 구부려버리고 막 이렇게 진짜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골반을 먼저 빼주시고 그때 이제 상체와 골반의 각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무릎인데요. 무릎은 아주 조금만 굽혀주실 거예요. 무릎은 신발끈을 약간 덮어주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실 건데 이때 무릎이 신발끈을 다 덮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많이 굽히게 되면? 어떤가요, 모양이? 중심이 뒤로 가면서 세워졌어요. 공이 아래에 있는데 칠 때에 맞아요. 안 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골반을 빼신 다음에 무릎은 신발끈을 약간 덮을 정도로만 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체중 분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 옆이 있을 수가 있고 앞에, 뒤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체중이 너무 오른쪽에 있거나 너무 왼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백스윙을 할 때 이동을 하고 또 다운스윙할 때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대5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균형 있게 스윙을 갔다가 다시 오려면 중앙에 체중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서 있을 때 어디에 서 계세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중심을 어디다 두고 서 계세요? 발 중앙? 중앙. 저도 중앙? 중앙. 전 중앙보다 살짝 앞에. 아, 앞에 두고 네. 계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앞에 두고 서지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이 셋업을 하실 때에는요,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공이랑 멀어지게 되고 너무 앞으로 또 많이 쏟아지게 되면 스윙을 할 때 중심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반 뒤로 빼주시고 무릎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 체중이 약간 신발끈 살짝 더 한번 눌러주는 느낌으로 섰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셋업이 되시거든요. 안정돼 보이나요, 제가? 아, 밀어볼까요? 밀어볼게요. 자, 안정감 밀어볼게요. 자, 갑니다. 네. 네. 오. 네. 이렇게, 맞아요. 오. 정말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있게 서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프로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셋업을 설 때마다 굉장히 가까이 가는 분도 있고 멀리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야 될까요?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뭐 주먹 한 개, 한 개 반. 근데 이거 손 크기 다 다르잖아요. 주먹 엄청 크신 분들은 또 멀어질 거고 또 엄청 조그만 하신 분들도 좁고 막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팔을 그냥 늘어뜨려 볼게요. 골반 뒤로, 무릎, 중심 앞쪽. 팔 늘어뜨려 볼게요. 이때 손의 위치가 어때 보이나요? 발가락 끝? 달랑말랑한 느낌. 이 간격이 중요해요. 체중 앞으로. 자, 손끝, 발끝 맞춰주셨죠? 이 상태에서 클럽이나 막대기를 겨드랑이에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옆에 거울이 있으면 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이때 겨드랑이, 무릎, 발등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좋은 셋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만 딱 하면 준비가 다 되는 건가요? 아직 좀 덜 준비된 것 같네요. 아, 뭐가 또 있나요? 왜냐면 공을 놓고 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 공의 위치를 제가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발과 발 어깨 넓이 섰으면 발과 발 중앙에 클럽 헤드가 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 위치는 그렇게 되면 중앙보다는 아주 약간 왼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셋업이 완성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공을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 놓고 그러면 차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오른쪽에 두게 되면 공 위치를 공이 너무 미리 맞게 되면서 이 헤드의 면이 너무 지면을 향하게 될 거예요. 공은 떠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헤드의 면이 너무 하늘을 보게 되면서 공이 필요 이상으로 위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각 클럽이 가지고 있는 각도대로 공이 임팩트 되기 위해서는 너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각도대로 맞게 하려면 그러면 그립은 언제 알려주시나요? 제가 사실 그립도 잘 잡아요. 그립도 잘 잡은데 오늘 손 케어를 못 봤거든요. 손도 예쁘고 그립도 더 잘 잡으시는 프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립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은 어깨 넓이 기준으로 서시면 돼요. 무릎은 신발끈을 약간 덮어주는 정도의 느낌만. 이때 손의 위치가 어때 보이나요? 발가락 끝? 달랑말랑한 느낌. 이 간격이 중요해요. 클럽이나 막대기를 겨드랑이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이때 겨드랑이, 무릎, 발등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좋은 셋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각도대로 공이 임팩트 되기 위해서는 너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미녀 골프의 바나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